똑똑. 안녕하세요. 운초 갤러리입니다. 생활 수묵화 도토리 그리기를 오늘 올려보려고 합니다. 물감은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. 잘 보이려고 밑으로 잡아봅니다. 자, 얘는 도토리는 여기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먹물 씁니다. 먹물 쓰고요. 제가 이렇게 물감은 쓸 겁니다. 네,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손에다 물감이 묻어버렸어요. 자, 물감, 물로 노란 거 먼저 묻힌 다음에 끝에 대자세 묻혔습니다. 묻혔고요. 자, 여기 한번 보시면 천천히 하겠습니다. 옆으로 밀어주면 어때요? 좀 넓어지죠? 하나, 둘. 자기주각이 할 거면 앞으로 쭉 빼주면 됩니다. 이렇게. 옆으로 둥글게 하고 싶으면, 자, 한 번에 잘안 되면은요, 여러분들은 두 번에, 다시 와서 두 번에 이렇게 해주시면요, 좀 크게 잡혀지죠.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쪽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, 색이 색을 좀더 넣고 싶으실 시 마르기 전에 다시 넣습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 다섯 개 정도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방향을 저는 좀 틀어 보려고요. 여기는 요 부분은요. 부뒤에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눌러주면 됩니다. 눌러주면 얘가 앞에 게 되지요. 앞으로 튀어나온 게 되지요. 그 다음에 또 약엽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먹물을 조금 묻히고요. 색이 자기가 원하는 색이 나왔으면 이 상태에서 자, 잎 도토리 모자를 먼저 안 하고 제가 잎을 먼저 했네요. 잎을 먼저 했네요. 자, 색깔은 여러분들이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물감의 양을 많이 쓰면 좀 진하게 나오고요. 물로 조절할 수도 있고. 있겠지요? 됐어요. 자, 여기는 도토리 여기 깍지는요 조금 목으로 잡아주겠습니다. 얘와 얘는 얘 뒤에 있기 때문에 얘가 필요가 없겠지요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대자와 먹을 사용해서요, 가지를 만들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올라가 보도록 하지요. 하나, 또 이렇게 갈게요. 또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한 손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림이 막 이리 저 갔다 저리 갔다 안 보이지요? 제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연결하고 가볼랍니다. 가보겠지요? 이렇게 갈랍니다.
다음에 또 해놓고 연결을 해도 되고요. 이거를 다 그려놓고 다시 또 도토리를 그려줘도 되는데요. 꼭지가 빠졌습니다. 여기를 얘네들을 딱 세워서 이걸 해줘야지 예쁘거든요. 이거를 아이고 이렇게 좀 흔들림이 있으면 가깝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주면 이쁘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이 부분이 조금 비어 있어서 나는 좀 채워주고 싶다 할 때는 자, 또 엮여도 되니까요. 자,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. 아이고, 또 하나도 안 보이네요. 이게 찍다 보면은 어디로 가버렸나. 폰이 어디로 가버렸나. 안 보일 때가 있었답니다. 또 여기에서, 아이고, 여기다 해놓고 안 보이네요.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지요. 이렇게 그려서 오늘은 도토리를 그려봤답니다. 간단하게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그려보시라고 제가 하나하나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. 이 기법을 배운 다음에 다양한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걸 잘 배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? 활용도가 높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품도 직접 하는 걸한 번씩 올리지만 화선지에 기본적으로 얘를 그려 올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하세요. 안녕.